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오오토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2125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일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1.38%의 상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네오오토는 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올 초에 현대기아가 애플카 협력설, 애플과 합작해서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관련 수혜주로서 좀 이제 뉴스도 부각이 되고 움직임도 가져가는 모습이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파른 또 상한가, 연속된 상한가를 통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 종목이 좀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로 새롭게 좀 부각이 되면서 또 급등세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가격이 한 5,000원대였는데 현재 한 약 3배 정도 올라왔는데 시총이 지금 한 8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종목이 되겠죠. 한 900억 정도. 그렇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시총이 뭐 한 400억대 정도 안팎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시총 뭐 400억, 500억짜리 좀 소형주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좀 구성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보통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좀 좋은 사이즈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를 포함해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모든 그림들이 특정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무슨 뭐 이 종목의 실적이 어떻고 저쩌고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언급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이제 대선 정치 테마주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수급과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매출은 1,000억대고요. 영업이익은 뭐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에 30억 그리고 조금 전년 대비 증가됐고 순이익은 35억대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배당은 한 1%씩 꼬박꼬박 줍니다. 배당은 1%씩 주고 있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100 미만이에요. 100% 보통 이제 한 100에서 150 정도가 일반적인데 그래도 나름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좀 신장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고 보복 소비 살아나고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부품 수요나 이런 것들도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 종목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지분 51% 가지고 있어요.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370만 주로 한 4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품절주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급락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특정 정치인 관련주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책, 공약 이런 쪽으로 조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정치인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거의 뭐 끝자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누구 특정 관련주 정책주는 모르겠는데 정책주는 또 괜찮은데 정치 인맥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은 조금 끝자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인맥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네오오토만큼은 다른 종목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수급도 좀 살아있고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급등했었고 급락 나왔지만 분명히 이제 급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만 원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또 발산이 됐는데요. 이만 원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만 원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포함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됐고 이후에 이제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어차피 이 종목은 수급과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슈는 또 어떤 이슈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뭐 자동차 관련 이슈가 붙을 수도 있고 자동차 부품 이슈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윤석열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 종목은 이제 수급만 있다면은 이슈는 만들어서 또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도 있었고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출마 선언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제 울고 싶었는데 좀뺨 때려준 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조정을 통해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재차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된 종목이에요.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고 이때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진 뒤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봉을 한번 볼까요? 1분봉. 1분봉을 보게 되면 1분마다 들어온 캔들이죠. 1분봉을 보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때 매수의 거래량, 이때도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죠. 이때도 이제 결국에는 매수, 양봉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주가가 올라오면서 들어온 거래량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횡보하거나 이럴 때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지만 조정은 필요했고요. 조정은 필요했고 그게 이제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의 명분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급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눌렀다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면 이제 얼마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좀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 시점을 이제 한만 원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만 원대가 결국에 이전에 상승을 하다가 눌렀던 자리고 한 두세 달 정도 쉬다가 다시 돌파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넘어감과 동시에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또 갭이 있잖아요. 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갭은 저는 메워진다라는 입장이에요. 기술적으로 갭은 좀 메워진다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도 역시나 이제 한만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최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엊그제 급락이 나왔고 어제도 장중에 한7% 정도 빠지면서 한만 350원 정도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즉만 원에 좀 가깝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 원에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이 급락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밀리지 않고 한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과 횡보의 흐름 속에서 전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모습들,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고, 저는 거래 없이 떨어진 하락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 찍으면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차적으로 가면은 한 최대 13,000원 정도? 만약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윤석열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이슈로 다시 한번 또 가져간다면 이 13,000원대나 이런 구간까지 다시 한번 더또 도달하면서 전고점의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돌파돼서 더 갈지 아니면 맞고 밀릴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갈수 있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이 정도까지 최대 좀갈수 있는 여력은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흐름이 이 종목이 상장 이래 처음으로 이제 가는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의 영역 속에서 그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이 만원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이 만원대가 정말 넘어가기 힘든 저항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만원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변모를 해서 현재 네오오토의 주가의 흐름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만원대에서의 되돌림 반등을 계속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만원대가 깨진다 그러면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이 있었고, 급등에 따른 급락이 있었고, 그러나 거래량은 실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한 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만원대 정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약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 안정화되고 뭐 바닥을 찍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아니면 곧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만원대만 훼손하지 않으면 반등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라고 했고요. 골이 깊으면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크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오토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점진적으로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밖에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궁금증 이 코너에서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코너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이 코너를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시장의 주도주나 또는 뭐 강세 테마주가 뭔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놔서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이 테마주 검색기도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네오오토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